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책이 나왔더라고요. 에이징 솔로라는 기자 출신으로서 이제 보건복지부의 차관까지 하신 분이, 저는 이제 이름이 좀 가물가물한데 영어 표현이 멋있네. 에이징 솔로. 솔로 늙어가는 거. 이 내용은 이제 아마 40대 50대 솔로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차피 나중에는 다 혼자 나가죠. 혼자 살다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예, 나이가 들더라도. 이 책 제목이 이제 에이징 솔로라는 그런 책이고, 예, 김희경 씨란 분이 적으셨네요. 여기는 40대 50대 주로 이제 여성분들 이야기고, 여성분들은 또 남성분에 비해 혼자서 좀 비교적 사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 19명의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제가 중앙일보 이제 기사를 보니까, 예, 중년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37%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33.4%는 정상가족이라고 불리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29.3%보다 많다. 그러니까 뭐 이 노인 가구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비혼 여성으로서 40, 50대만 여러분 인터뷰를 해가지고 낸 그런 글인데, 뭐 생각할 거리가 좀 있네요. 예. 저자는 자신처럼 혼자 사는 40대 50대에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여성 19명의 혼삶이라고 하네요. 혼자 사는 삶을 취재해서 책에 담았는데, 예, 혼자 살면 외롭다는 1인 가구를 향한 가장 강력한 편견에 대항하듯 비혼이면서도 자유롭고 안전하며 나이 들수록 삶이 나아진다고 느끼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비혼으로서 이제 40, 50대 이야기만 다룬 거죠. 그 이제 밑에 여러분 댓글 읽어보니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분도 댓글 남기고, 또 결혼은 뭐 선택이니까, 결혼은 뭐 본인이 꼭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어도 안 한 것이 아니고 인연이 있으면 또 결혼을 하게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을 많이 남겼네요. 오타님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철저히 혼자가 돼보거라. 단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러면 혼자여서 행복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은 이제 이 책은 에이징 솔로가 40, 50대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다룬 이야기니까 뭐 다른 연령층은 이야기를 별로 안 한 거죠. 예. 여러분 어차피 나중에 다 혼자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부부가 되더라도 나중에 이제 언젠가 혼자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뭐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부부의 금실이 좋으면은 괜찮은데, 같이 살면서 또 냉랭한 가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살지만 거의 뭐, 예, 심리적으로는 싱글로 사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야 되는 거죠. 혼자 지내는 것이. 제가 아는 한 분이, 오랫동안 제가 아는 분인데, 연세가 좀 드셨는데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부인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대개 한 70대 후반이었으니까 뭐 30대 40대도 헤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힘들어 할 필요가 없는데, 힘들어 하게 되면 또 자식들이 굉장히 부담,
이 마음이 부담을 안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서 참잘 살거든요. 혼자서 뭐잘 다니고 혼자서 잘 먹고 혼자서 잘 생각하고 혼자서 잘 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동기들 모여가지고 이제 뭐 모임을 가져보면은 그런 모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모임에 가보게 되면 대부분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지 않습니까? 옛날 그때 머물러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옛날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복고풍의 해고적인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계속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옛날 이야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혼자서 잘 살아야 되죠. 살다가 혹시 사별하더라도 혼자서 잘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삶의 모든, 원래 혼자서 온 거지 않습니까? 혼자. 원래 같이 안 오지 않습니까? 어머니 밑에서 이런 다 나올 때. 출산할 때 혼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꿋꿋이 여러분들 멋지게 사는 거가 그게 삶의 기술인데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혼자 나보면 밥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고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비단 40, 50대뿐만 아니고 70대, 80대, 90대라도 고독사 약간 외로움은 있겠죠. 그러나 뭐삶 자체가 원래 좀 쓸쓸함이지 않습니까?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더라도 항상 모임을 할수 없으니까 모임이 파하고 나면 혼자 있게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 여러분들 예? 생산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그냥 금전적인 상황이나 시간적인 상황이나 건강 상황 때문에 꼭 가보고 싶었지만 갈수 없었던 그런 지역에는 그냥 요즘에는 워킹 투어도 많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얼마든 시간을 생산적인 용도로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하는데 주말인데 뭐 주말에 여러분들 저하고 대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나는 거. 온라인에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혼자 잘 살아야 돼요. 혼자서 잘 살고. 혼자서 잘 시간도 잘 보낼 수 있어야 되고 건강 유지도 잘할수 있어야 되고 뭐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혼자서. 그래서 오늘 아니 뭐 그렇게 특별하냐 에이징 싱글이 아니고 결국 혼자가 다 되는 거 아니냐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제가 40대 초반에 썼던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처럼 여러분 뭐죠. 예, 자기를 잘 경영해야 되는 거죠. 은퇴를 하게 되면은 되게 직장을 다니다가 들어오면은 이제 갈등을 빚는 집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인들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지대는 성향이 조금은 많죠. 예, 문화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애들 낳게 되면 어릴 때부터 다 따로 태워 키우고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끝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안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혼자 되는 뭐 그런 일이 생기면은 꿋꿋하게, 그리고 이런 꿋꿋하게 잘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제가 실천을 해보니까 일지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난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시간에 그런 사용처를 적어본다든지 또 전날 다음날 본인이 뭘 해야 될 것이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적는 순간 사람은 뭐죠? 예, 반추하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일종의 뭐죠? 예, 자기 자신을 이끄는 경영하는 그런 기술에 속하는 거죠. 예. 세상은 정말 여러분 넓고 혼자 살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서도 좀 생산적으로 여러분들 일을 보내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절대 패기치면 안 되고
자식들에게 왜 폐를 끼칩니까? 그냥 서로 만나면 뭡니까? 안녕 안녕 이 정도면 되는 거고. 지대지 말자는 거죠.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남성분들 계시면은 부인한테 치대지 마세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왜 치대냐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예, 꿋꿋하게 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에이징 솔로 예, 이런 내용이 생각나서 오늘 한번 토론 주제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